1920년 3월 1일 운동 1주년 그 옥중만세 투쟁 시에 여수감자들이 지어서 불렀다는 그 노래 가사가 그 8호 감방사에 적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적어 와서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옥사 8호 감방의 노래.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끌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 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태안이 살았다, 태안이 살았다. 산천이 도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태안이 살았다, 태안이 살았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진 촬영만큼. 그것이 그 옛날 내 고향이다. 황기성. 뜬목새가 논 가운데 목을 내미는 불내음 싱그러운 온유월 초여름. 모신긴 푸른들 넓은 평야엔 하늘바람 물결처럼 흘러가고 개구리 깊은 밤을 울며 세우는 그곳이 그 옛날 내 고향입니다. 초승달 금적산의 활수, 왕눈만한 새벽별 물 먹는 곳, 짹짹이는 참새 소리에 잠 깨이면 아버님 헛기침엔 나는 밝고 밥 짓는 엄마 손 물 빚는 소리. 처마 밑엔 토끼와 닭을 기르고 야생화는 산과 들에 즐비했었다. 울벌들이 호박꽃에 입을 맞추며 매줄기 보랏빛 고고한 산 도라지 산 허리쯤 웃고 서서 나를 부르던 그것이 그 옛날 내 고향입니다. 들녘 외딴 오막살이 주막집 지나던 갯짐 풀어 마른 목 적실 때 김벨던 농부들 소낙비 피야 젓가락 장단에 흥겨운 노랫가락 한밤에도 간간히 들리던 시냇가에 보들가지 휘누러지면 눈부신 백사장엔 모래바람 날리고 5월 뒷산에 아카시아꽃 떨어질 때 가슴이 아프도록 울어대던 두견새가 소년 이마음을 어지간히도 흔들어대던 그것이 내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내 아름다운 고향이다. 감사합니다. 봄날에 설산이 병풍이냥 하늘에 닿아서도 강물이 빙하이냥 깊숙이 얼어서도 해마다 이맘때 되면 어김없이 녹더라. 강산이 희끗희끗 사방이 싸늘한데 마음에 덕지덕지 먼지가 쌓이는데 어느 날 창문을 열면 개나리가 웃더라. 불씨가 떨어지면 사풍만 지나갈까? 사람이 태어나서 눈길만 걸어갈까? 기다려 또 기다리면 아지랑이 놀더라. 이학 윤준경. 기다림이 당신을 지치게 합니까? 오늘이라는 약속도 없이 그 길목에서 한 줄의 시를 외며 나는 행복했습니다. 허방 짚고 돌아오며 기다릴 날이 또 있음에 나는 감격했습니다. 1년이라도 평생이라도 가슴에 별을 안고
기다리고 싶은 당신은 육쪽에 있습니다. 자비의 바다로. 나는 자비의 바다로 조용히 흘러가리라. 내 영혼 날개를 적시며 영원한 바다로 조용히 돌아가리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뿐인 과거, 진통을 거듭하는 현재, 모든 미련을 털어버리고 강물처럼 흘러가리라. 이기와 탐욕, 교만과 시기의 누더기 모두 벗어버리고 정직한 농부의 땀방울로, 인자한 목자의 눈물로 나는 돌아가리라. 그리하여 영원한 자비와 관용의 바다로 조용히 돌아가리라. 사람은 음식 말고 또 사랑과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는데요. 사랑을 먹지 못했을 때 무슨 병이 생길까요? 에? 상사병이 생기죠. 그리고 꿈까지 꾸는데 그 꿈은 상사몽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시조를 두 수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성희 감사님께서 시조 하셨는데 사람자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쉬어보세요. 이거 작자 미상입니다. 사람이 사람 그려 사람 하나 죽게 되니, 사람이 사람이면 설마 사람 죽게 두랴. 사람아 사람 살려라. 사람 우선 살고보자. 몇 번 나오죠? 9번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법도 참 좋아요.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은 틀리죠. 여러분 시인이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랑하는 그 연인이 되겠고,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저기 하나의 그 상사병 걸린 사람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상원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그 사랑 시조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저기 병자 호란 때 이 김상원이 있죠, 김상원이요. 네. 김상원의 형 되시는 분입니다. 예, 김상용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그 시조입니다. 그런데 관리인데도 이렇게 여성적인 서정시를 썼어요. 시죠. 사랑이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와 대단말이 그이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자만이 오면 어느 꿈에 배리요. 이거 보십시오. 날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당신이. 응? 꿈에와 나를 뵀다는 말이 더 거짓말이다 이거야. 왜 그러냐? 나는 당신 생각 때문에 잠도 안 오는데 너는 잠이나 퍼질러 자면서 꿈속에 날 봤다 그러니 말이나 되느냐? 날같이 잠 안 오면 어느 꿈에 뵈리오. 이런 그 내용 기가 막힌 겁니다. 요거 세 줄로 여러분을 노래했어요. 이 시조가 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황진이라고 하는 분은 15살 때 황진이가 얼마나 미모가 있고 가문을 잘하는지 동네 총각이 거기에 또 홀딱 그냥 반해서
감히 접근을 못하고 무슨 병?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사병이 얼마나 심한지 드디어 죽었는데, 이 시체, 상해를 내가는데, 황진이 집 앞에를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서버렸어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 황진이가 속적삼을 벗어서 이렇게 덮어주니까, 위로해주니까, 그때서야 가더라. 황진이가 상사봉이라고 하는 한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시를 갖다가 김옥이라고 하는 분이 조금 작사를 해서 김성태가 작곡을 했습니다. 노래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상사봉. 꿈길 밖에 꿈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 그님은 나를 찾아 길 떠나셨네 이리 별랑 밤마다 어긋나는 꿈 같이 떠나 도중에서 만나를 지고 그님을 만나는 길이 꿈길밖에 없다 이거지요. 근데 밤마다 내가 가면은 벌써 날 찾아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길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떠나서 길 도중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황진이의 미험이 있는 한시인데 이걸 노래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한시도 우리가 그 노랫말로 이렇게 번안을 해갖고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꿈과 연관된 그런 그 상사몽이라고 하는 시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7집 시집을 이제 교열을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요 굉장히 깜짝 놀란 시를 발견했습니다. 배병균 선생님의 3월이 되면 시인데요. 9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고 제가 유관순 누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저는 나이를 따지도 할머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나도 유관순 언니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여기 서대문 형무소 가서 유관순 언니, 뭐 할머니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 낭독을 배병균 선생님의 3월이 되면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3월이 되면 배병균 3월이 되면 해마다 3월이 되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누나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면 유관순 누나를 불러봅니다. 옥속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 졌대요. 보고 싶은 누나요, 누나요. 그리운 누나요. 우리는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자유의 숨을 쉽니다. 3월이 되면 해마다 3월이 되면 애국심에 불타던 누나의 뜨거운 기도가 생각납니다. 육신의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 이런 고통은 견딜 수 없으니 이 땅이,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자유와 독립의 땅이 되게 하소서. 아, 보고 싶은 누나여, 17세의 어린 누나여, 당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의 숨을 쉽니다. 감사합니다.